마셔 마셔. 오늘 기분 재지는 날이고. 지부장님 정말 감격드리옵니다. 이렇게 아리따운 형수님을 얻으시다니요. 자네도 애 많이 썼어. 아니 은광일님, 이 경사스러운 날에 왜 한숨을? 소유를 얻은 건 좋지만 내 동생 광삼이도 잃고 대나무 마을 놈들에게도 이렇게 당하다니 가슴이 아프군. 아, 그렇군요. 아, 그런데 말입니다. 형수님이 너무 예쁘세요. 좀 그렇지? 자, 마셔, 마시라고! 아, 예, 예, 예. 왜 그래? 드디어 내 품으로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아? 뭐... 아니 소유님 어디 가십니까? 나도 그보다 술이나 마시자고. 아, 예, 예, 예. 천부의 안악신세다는 건 벗어났는데 저런 해적들이랑 어울려야 한다니. 내 신세야. 이 몸매, 이 미모에 내가 이런 데서 썩고 있어야 해? 이건 아니라고 봐. 저기! 녀석들, 남소희를 들인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이런 선물을 준비했지. 제법 반발하게 생겼는가. 이 여자는 우리가 데리고 간다. 잠자코 있으면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찌그러져 계셔. 제법 안팔도 부릴 줄 아는구만. 너희들 내 취향을 어떻게 알고? 아니야? 나와 함께 가자. 어디로요? 황궁으로. 황궁? 내 너를 황으로 만들어줘. 웃기고 있네. 썩 가지지 못해. 끝이는 지금 보는 대로야. 겨우 목숨만 건졌지.
그러니까 내가 소리 지르니까 우주선에서 도망갔어. 아, 저게 뭐지? 뭐야? 누가 오는데? 이봐, 넌 뭐야?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섞어지지 못해. 말로 해서는 안 됐겠다. 그럼 몸으로 듣게 해주지. 적주지 제법이구나. 전방진 어디서 감히 소란이냐? 거의된 건가?